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내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 오늘 큐티 본문이죠. 예, 29장에 있는 말씀 7절까지 예,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목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또 각 나라에서 함께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낙심하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했고 하나님의 그 대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블록버스터를 찍고 캐스팅을 했다면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세요? 투자가 이루어져 있죠. 투자가.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전체 금액이 이미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투자가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찍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예도 실추되고 감독의 명예도. 그래서 멈출 수 없다고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학교도 지으시고 병원도 지으시고 비행기도 많이 동원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주일 말씀 그런 이제 약간의 질문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제자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 조금 낯선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 짧게 거기에 답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인생이란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큰 은혜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큰 은혜죠.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던 빛을 보는 거죠. 거기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 마치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마치 왕궁과 같은 어떤 큰 집에 초대를 받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거기 가서는 낯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초대를 한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앉아야 될까?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고요. 화장실이어야 될까? 가보니까 화장실이 막 거실 같.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같이 갔어요. 이제 어릴 때요. 근데 제 아들이 코스 요리를 안 먹어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쁘구나, 너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를 갖다 줬는데 맛있으니까 그걸 막 다 먹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 아주 조금 먹. 저는 많이 먹는데. 그래 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접시를 싹 치우더니 그 다음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냐면 자기는 정량을 먹었거든요, 벌써.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야. 그냥 굉장히 당황. 잘 먹는데 많이 먹어라. 그런데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자기는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그와 같아요. 잔치를 내가 벌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뿐이죠. 근데 그게 불편해서 저는 이런 게 안 어울려요. 저는 그냥 누룽지하고 이렇게 먹는 게 편하니까요. 놔두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자기들만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는 초대받아 갔을 때는 다 놀라야 돼요. 여러분 놀라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놀라야 돼. 화장실이 이렇게 향기가 나고 깨끗해요. 갔다 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음식이 나오면 먹기도 전에 막 와. 제 아내가 잘해요. 그런 거죠.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이렇게 아니죠. 초대한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는 거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좋은 서프라이즈. 그래서 언제나 놀라운 일이, 기대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돼서 하면 그렇죠, 여러분? 예. 디저트도 준비했는데 디저트요? 또 기대되는데요? 예. 디저트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 놀라운 배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지레 낮추지 않아도 되겠어요. 초대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뚜벙뚜벙 흘려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어울리고요. 그럴 만한 그게 못 되는데요. 1절만 해야 돼. 분위기 깨져요, 이제.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예수 믿었으니까 나를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비하해. 그러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초대한 분을 자칫 섭섭하고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한 주인이 갑자기 흥이 깨지겠죠. 그래, 괜히 초대했나 봐. 사람만 불편하게 했나 봐. 이런 거 다 소용없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 이를 깎아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늘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다가 한숨 한번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눈치를 봐야 되죠. 나를 초대하신 분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아니요 예수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숨을 깊게 쉰 거예요. 괜찮아요. 네. 복음의 목적은 내 자존감만 높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말 값지게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투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태광거소라고. 뭐라고요? 태광거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태광거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광거소래요. 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Star is born. 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스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진 그런 대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출자가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역을 잘 이해하고 연출자의 의도를 잘 따르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피날레에 이를 때까지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쓸데없이 깎아내리거나 낮추는 것은 금지예요. 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양치기 목동 다윗은 사무엘에게 캐스팅이 된 다음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스타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그런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주인공 같은데 주연의 포스가 없습니다. 주연이라면 뭐예요? 백지수표. 네가 원하는 대로 써. 그러면 스타들은 어떨 때는 얼마를 쓰죠? 제로. 0원을 쓰죠. 왜냐하면 이 작품은 내가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료로 출연하겠어요. 아, 톱스타는 역시 달라.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억 달러. 1억 달러? 네, 나는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 되겠어요. 와, 역시 스타는 달라. 네. 무료 출연할 수도 있고 1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구나. 이야, 예, 그가 권세가 있다. 다윗은 그런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는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라이벌이거나 아니면 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돕는 사람은 보복을 당해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찾아낸 방법은 뭐였느냐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에 가서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정부 인사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의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받는데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적대국의 이인자를 받아들이는 조건, 그가 그쪽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다윗은 충성심을 입증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로이의 목마를 이끌고 온 첩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됐기 때문이죠. 때마침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28장에 보니까 그를 보디가드처럼 데리고 간다.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윗을 보디가드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인질로도 삼으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다윗이 자기의 옆에 있으면 아마 카드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면 초과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가려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자기는 사울왕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작정했잖아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배신자가 될 거예요. 그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카드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라니까요. 그에게는 카드가 없어요. 단지 연출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개입해 들어오시죠. 어떻게 개입하냐면 블레셋의 지방 장관들, 거기에는 이제 작은 왕들이 있어요. 미니스터 프레지던트들. 그들이 뭐냐면 블레셋 왕을 아마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어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윗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비하시키는 표현이에요. 저것들이 왜 우리들에게 불길하게 우리 가운데 끼어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적의 편이잖아요. 그렇게 왕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왕에게 리더십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저 다윗 일행을 여기서 처단하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가서 싸웁시다. 그러면서 왕을 압박해 들어오는 거죠.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감싸고 돕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읽은 거죠. 내가 그가 망명을 해서 왔잖아. 사울왕이 박해를 하니까 망명을 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이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배반의 조짐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런 거죠. 우리 편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해가 될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제 블레셋 왕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실세들이 이 정도에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다윗이 털 빠진 강아지 신세가 되었다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금님 이거 왜 이러세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주 주변 국가까지 인기 가요가 되었던 그 인기 가요 주인공이에요. 그 1년 동안 차트에서 1위를 내려놓지 않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은 사울과 등이 졌다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한통속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옹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전쟁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쉬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집에 가라고 해놓고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왕의 진위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는 짐짓 과장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돌아가라고요? 지금 왕의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데 저보고 싸우지 않고 돌아가라고요? 아니 왕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저는 이런 다윗이 진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다윗은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예, 거든 그런 게 없어요. 좀 약간 왔다 갔다야. 사무엘처럼 온전한 순종도 다윗에게는 좀 없어요. 좀 인간적. 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캐스팅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블레셋에 몸을 의탁했다가 또 왕의 보디가드가 되었다, 인질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장관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명하시는 거예요. 또 아기스 왕을 통해서 구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해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보증서를 주는 거야. 백신 접종 카드를 주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 너 어디 가든지 안전할 거야.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떠나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연출 대본에 그가 들어있지 않다면요. 그는 파리 목숨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었고 블레셋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의해서 소리 없이 자객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니까. 인생은 정글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캐스팅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세상과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줬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정글과 같은 인생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캐스팅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두 번째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글과 같은 인생 골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조직 안에 있고 또 가족도 있고 파트너도 있지만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묘지 앞에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과 위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눈물을 짓고 있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눈물을 짓고 있는 눈물의 빛깔도 다 달라요. 미망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아들들은 유산이 어디로 갈까에 서로 생각이 골몰합니다. 묘지 관리인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예,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다윗도 목숨을 부지하려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서에 보니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특명을 띄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거짓말이었죠. 나발이 그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고 막말을 하고 횡포를 부리자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적인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왕에게 가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도 별로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도 시키지 않는 공을 세웁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침노에 들어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이방인들을 살육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다윗까지 좋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속한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경쟁에서 이긴다면 누군가는 패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한다면 누군가는 같은 업종에서 실패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경쟁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 부정과 편법을 사람들은 피할 수 없어 합니다. 어디까지 피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선택? 남북전쟁 이야기 아시죠? 미국의 뭐 노예해방이 표면적인 명분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쟁이란 명분 없는 싸움입니다. 남군에도 그리스도인은 있었고 북군에도 그리스도인은 있었어요. 체플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자기가 맡은 부대의 생존을 위해서 발포 명령을 해야 됐을 것이고요. 아마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가 함께 총뿌리를 겨누고 발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다윗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예, 다윗이 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전쟁과 같은 경쟁을, 같은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모든 전쟁이 해방이라는 명분을 걸었다고요. 그건 명분이죠. 실제로는 죽이기 위한 것이죠. 차지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질범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질범을 죽이지 않으면 인질들이 죽게 되는 거죠. 죽여야죠. 그거는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입니다. 경쟁해야죠. 그래서 내가 경쟁해서 우위가 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장난이라고요? 아니요. 당신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를 전하고 의술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쟁적으로 가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렇죠? 장사도 그런 거죠.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 가능성이 있는 곳,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쟁적으로 블루오션으로 손이 못 미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쟁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힘든 곳일수록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어디 섬이든지 오지에 가면 야 여기는 나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겠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허름하게 밀짚 모자 쓰고 난 사람이 박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승리자들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을 세웁니다. 묶고 제한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그런 복음적인 삶의 자세를 배워서 그들이 바른 경쟁을 하게 하고 그들이 바른 의의를 세우게 하고 바른 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캐스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발전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의료보험만 제대로 돼 있다면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해도 된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뭔가 이렇게 주눅 들린 사람, 뭐 물건을 사도 몰래 숨겨놓고 자랑해야 되는, 집사님하고는 자랑을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자랑. 그냥 누가 준 거예요. 아 어떻게 그냥 사놨는데, 나도 사놨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올랐네. 그렇습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궁극적으로 생명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데 생명구원이 아니요. 무슨 일이든지요. 패션 모델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의료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호환이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것을 물어봐야 해요. 예.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성공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옷이 좁아져가지고 저를 불편하게 하더니 그래서 넓은 옷을 버렸더니 다시 넓어진다면서요? 이걸 왜 안 오?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받아들여도 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일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지면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잘할 수 있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고 욕망도 주셨습니다. 식욕도 정욕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러운 탐욕과 부정한 욕망이 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과 방만한 탐욕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다시 만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도 삶에 배어든 여러 가지 습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 암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암의 요소 한두 가지는 갖고 살지 그래요? 아니죠. 0.1mm라도 해가지고 제거하고 항암치료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죄란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 불법 복제였어요. 불법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학생 때 유학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무조건 복사해서 썼거든요. 옛날 세대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복사했었죠. 예,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복사해서 주죠. 이거 있어? 해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뭐 옛날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돈 주면 얼마 가입하면 그냥 다운로드 되는 거. 그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저작권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다 걸려요. 예, 그런 것들 뭐 사전 워드 시리즈 뭐 이런 거. 예.
아직도 컴퓨터 안에 뭐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있는 분들 100% 다 없앴어요? 답을 못 찾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버전들 그거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을 부쳐 먹어야지. 필요 없는 내가 감당 못하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쓰면 안 되죠. 맞잖아요. 전에 우리 교인이 사진이 찍혔는데 경찰이 찾아왔대. 그러면서 속도 위반, 사진 찍혔는데 벌금을 안 내서 찾아왔다. 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랬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비슷비슷해서 아니라고 우기면 돼. 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예, 혼란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건 허용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정들이요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예. 돌아서다가 아차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사판 인생, 복제판 인생, 어둠의 버전 인생, 부끄러움 인생, 정말 작은 일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짓말 인생. 여러분, 예,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불의와 불법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위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캐스팅하셨는가? 다윗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사무엘서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서는요 다윗을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미화시키잖아요. 그의 작은 거짓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가 이 아기스 왕에게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양심으로 십자가 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 다 걸려요. 다 걸려. 다윗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거짓말을 해? 우리 같이 있었으면 싸웠을 것 같아. 그죠? 제자 훈련하고 나서 그랬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화이트 라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캐스팅하셨는데 사무엘서는 그의 권모술수, 그의 미성숙, 그의 낙심, 그의 실족 미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윗 얘기가 또 뒤에 역대기에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미화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예루살렘과 성소에 대한 공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쓴 이야기니까 묘비에다가 잘못을 기록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묘비에다가 잘못을 기록하진 않아요. 역대기는 다윗의 묘비와 같은 글이고요. 사무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그의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를 캐스팅하고 투자하셨는가? 답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완전한 일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럴 사람을 찾으세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인생을 찾으세요. 홀로는 설 수 없는 인생을 찾으세요. 누군가 불쌍히 보지 않으면 불쌍하게 보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길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별을 달아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차피 그가 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동원됩니다. 그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서푼짜리 인생을 찾아내시고 복음의 길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루지 못한 것들 투성이고 가지지 못한 것들 너무 많고 그러나 내 인생에 잊혀진 시간들, 잊혀진 세월들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캐스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무대에 한 자락의 귀퉁이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그 영광이 때로는 애통함처럼 슬픔처럼 밀려들 뿐입니다.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나를 조금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내가 나를 피해자처럼 여기면 하나님 섭섭하시죠.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내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럴 자격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어머니 눈치를 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어머니 기분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 목회 성공, 또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 눈치가 더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조금 들다가도 아니야,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면류관이 될 텐데, 주님 보시기에 상급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왕우장상이 될 큰 제목, 큰 부자, 불세출의 리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멘, 예스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작은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큰 의를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조성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님, 나는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대본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거 그렇지 않은 거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요? 블레셋왕 아기스나 다윗이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멉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될 사람들입니다.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받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계속 진행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고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싸움에 하나님 저희를 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